아니면은 뭐 내가 뭐 너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너 신용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도 뭐 신용이 뭐 어디 대출도 낼수 없는 그런 신용이니까 내가 뭐 내가 한번 잘 얘기해 볼게 하면서 사채업자 소개시켜준다. 사채업자를요? 어어 직접이요? 어? 연결을 해줘.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선생님 예전에 네. 저랑 이제 또 촬영을 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게 빚내서 구타지 마라. 목숨 왔다 갔다 안 거리는 그때 거냐? 네. 참 주옥 같은 어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한번 또 되짚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고 싶어요. 한번. 근데 감독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요즘 이렇게 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빚을 내서 그렇게 구술들을 많이 해서 진짜로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 있는 거야. 그빚 때문에 내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정말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에는 빚 내서 절대 구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너, 뭐, 지금 조상님이 어쩌고저쩌고, 야, 너네 조상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네가 되는 게 없어. 근데, 뭐, 이래서 넌 구슬해야 돼.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많이 계시나 봐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그 조상님이 진짜 자기를 위한 조상이라고 하면 빚을 내서 내 자손이 상을 차렸어? 맛있게 드시겠냐고, 목이 칵 걸린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빚을 내서 구슬 해줬어. 아니, 구슬했어. 구슬을 했는데, 그러면은, 구슬했으면 편안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 정도로 금전 혼란이 돼서 올 정도면은 이미 은행권은 끝났어. 끝났단 그쵸. 말이죠. 끝났단 말이죠. 그쵸. 그 정도로 환란이 돼갖고 올 네. 정도면은. 그쵸. 근데 보면은 구슬해서 편해야 되는데 이놈의 빚값, 막 내가 들어오는 뭐 수익은 한정되어 있고. 빚 갚기도 바빠 죽겠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굿이 아니라 내이빚 때문에 또 죽는 거야.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와요, 나한테 요즘에. 무속이 내가 이 손님들한테 얘기를 듣는 건데요. 뭐, 아니, 너이 정도까지가 됐는데 빚은 도대체 어디 낸 거야? 내가 막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아, 그저 선생님이 카드깡이 또 뭐니? 내가 막 이래요. 카드깡이요. 아, 저기가 돈이 안 되니까 카드 한도 남은 거. 그러니까 제가 카드론도 이미 뽑아서 써서 돈이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카드 한도 남은 게 있으니까, 나는 뭐 동생? 뭐 신도? 이런 데 사업장에 가갖고 그 카드를 거기서 긁고, 돈이 나오면 이제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가져가나 봐. 카드깡. 아니면은 뭐, 내가 뭐, 너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너 신용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도 뭐, 신용이 뭐 어디 대출도 낼수 없는 그런 신용이니까, 내가 뭐, 내가 한번 잘 얘기해 볼게 하면서 사채업자 소개시켜준다? 사채업자를요? 어. 직접이요? 연결을 해줘. 연결을. 근데 나는 웃겨, 정말로. 나는 둘이서 짜고 먹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해, 정말로. 정말 이런, 그러니까 상담을 어디를 하러 가시더라도, 뭐, 카드깡? 뭐, 사채업자?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구술 강요를 하는 선생님들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거의 보면은, 요즘에는 우리 점술업도요,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요. 개인 사업자들 내주고. 왜냐면은 또, 뭐 젊은 뭐 20대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소소하게 뭐 이렇게 부적 가져가시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 나는 20대 손님들 이렇게 현금 영수 증에 좀 보고 현금 영수 증 해주세요. 이거 카드 되죠? 하고 저 이렇게 뭐 이거 해야 된다고 사업하시는 분도 나 이거 저기 뭐에 그 사업 뭐 이거 뭐 세금 자료 꺼내야 된다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한테 촉각도 주시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점술업에 사업자가 없는 그 카드 단말기를 쓴다. 그런 선생님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정말로. 그거는 문제죠. 저희들도요, 나라에다 세금 또박또박 내요. 근데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정말 물 하나도 정성이고, 불 하나도 정성이에요. 비는 정성, 무쇠도 놓겨요. 와서, 뭐, 초라도 키고 싶은데 촉값이 없어. 아니도 그냥 물도 놓고 빌어. 내가 막 그래, 정말로. 그렇다고 각자 집에서 물도 놓고 빌면 큰일 납니다. 절대 집에서 향 키고 막불 키고 그러시지 마시라 그랬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열어줘야지. 정말 내가 빚을 내서 구슬을 해야 되는 경우 세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자, 빙의. 언제 어디서 뛰어내릴지 몰라. 자, 그다음에 눌림꽃. 신이 뭐 이래저래 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얘는 인간은 좀더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림꽃.
이세 가지 이상에는, 세 가지 아닌 이상에는 절대 빚내서 부탁하지 마세요. 하나만 더 팁 가르쳐줄까? 제사만 잘 지내. 기이제사. 그것만 잘 지내도 부탁 만큼 효과 옵니다. 참고하셔서요. 절대 빚내서 부탁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